환경 보호를 위한 비닐 포장지 사용을 전면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실까요? 아니면 반대를 하실까요? 찬성하시나요? 네, 찬성하시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닐도 쓰레기라서 네네. 환경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비닐봉지보다는 주로 보자기나 아니면은 다른 담을 수 있는 그 바구니 같은 거를 들고 다녀가지고 생활하면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알아보니까 비닐도 생각보다 그게 수명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품처럼 비닐도 그렇게 남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비닐봉투나 아니면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일단 환경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경 파괴, 특히 이제 동물들 다리나 아니면 이제 목에 걸려서 죽는 생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나라에서도 이제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고, 이번에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수수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친환경 방법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바뀔 수 있는 건데, 오히려 환경에도 좋고, 제도적으로도 이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규제를 해가지고 점차 바꿔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비닐 포장지가 이제 꼭 있어야만 하는 대체재가 없는 그런 물품이 아니라 뭐 종이 봉투라든지 장바구니를 가져오면은 뭐 50원 할인, 100원 할인 이렇게라도 가능해 하기 때문에 굳이 비닐 포장지를 쓰면서 환경 오염까지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환경 오염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이제 얼마나 더 지구가 이제 쓸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 그런 시점까지 온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막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이제 저희 2세, 3세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이제 만약 저희가 안 하면은 어쨌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늦지 않은 시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비닐 그 규제를 한다고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채소나 야채를 채소나 그 과일을 사야만 비닐을 제공하고 이외에는 사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마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뭔가 어느 정도만 실시하고 부분적으로만 실시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전면적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규제적으로 그냥 이 제도적으로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좀 영향력을 빨리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찬성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예,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지금 초기 단계여서 너무 규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건 맞는데, 먼저 환경을 생각해야 할것 같아서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과대 포장했던 거를 그걸 규제해 나가야지 기존에 있던 뭐 행사 상품들을 규제하는 건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면 규제입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는 거죠. 역시 네, 그래도 환경을 먼저 반도하시네요. 생각해서 뭐 행사를 다른 쪽으로 바꿔도 되고 뭐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이 아니라 다른 쪽의 프로모션을 생각해서 그냥 진행하고 환경을 먼저 생각해서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닐봉지는 썩는데 최대 많이 오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현재 점점 쓰레기 섬이라는까지 나올 정도로 요즘 따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는 비닐봉지부터 최소한 우리가 자주 사용부터 규제를 해야지 그런 일반적인 쓰레기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계속 쌓이면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먼 미래나 그럴 때 분명히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그런 실천들을 해 나가야 환경적인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은 좀 찬성을 하는 게 비닐, 물론 이제 비닐 담고 하는 거는 쉽겠지만 솔직히 이제 장보고 다니다 보면 그냥 쓰고 보통 이제 버리는 경우가 좀 대다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꼭 비닐 아니더라도 집에서 쓰든 뭐 이제 종이 쇼핑백이라든가 뭐 그런 걸 담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닐 사용 규제하는 게 저는 이제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네, 찬성해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도 되게 클 거고 이제 그런 비닐 포장지를 이제 아무데나 버리거나 버렸는데 그걸 이제 다시 매립지로 옮기잖아요. 그럼 그 매립지를 또 이제 어디다 할 거고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이제 인천은 더 이상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립지 문제에도 되게 그런 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규제를 찬성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비닐 포장지 사용 전면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환경 문제 때문에 비닐 봉지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저희 뭐 세계적으로나 현재로나 쓰레기를 버릴 때라던가 아니면은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나 그런 것도 다 비닐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장을 할 때 비닐류를 안 쓴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더 좋아질 것 같진 않고 오히려 비닐을 다 전면 규제하거나 그러면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 뭐 과자 포장 용기 그런 것도 오히려 비닐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환경적으로는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없앤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닐류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포장 비닐을 얻는다고 해도 재활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쓰레기 봉투 대신해서 쓴다는 사람도 있고 뭐 물건을 들고 갈 때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다 없애버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전면으로 규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네, 반대하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물론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뭐 약간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트를 갔을 때는 어떤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날 것들을 비닐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전면 규제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혹시나 뭐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나 그런 제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일단 반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네, 반대합니다. 사실 지금도 예전에는 뭐 편의점에서 비닐을 달라 하면 그냥 줬는데 지금은 뭐 20원, 10원에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닐 포장지를 전면 규제한다는 거는 이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저는 이제 편의점에서 뭐 비닐 받는 그런 불편함, 작은 불편함밖에 없겠지만 이게 크게 봐서는 뭐 음식점, 뭐 자영업, 여러 뭐 사업 할 때 비닐은 굉장히 필요한 제품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면 규제한다고 한다는 게 저는 좀 큰 혼란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네,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또 비닐을 또 안 쓴다고 하면은 또 되게 재활용 상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뭔가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또 요즘 근데 비닐이 확실히 편하다 보니까 저는 비닐을 써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부분 반대합니다.
반대하셨는데 이유 네.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비닐을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갑자기 급 규제를 해버리게 된다면 많은 생산 쪽에서도 우려가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생활하는데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다못해 저희가 지금 위생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마스크와 같은 것들도 다 비닐 포장을 해서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을 전면 규제를 해버리게 된다면 어떤 포장지로 어떤 소재로 또 포장을 할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주지 않고 규제를 하게 돼버린다면 오히려 지금 일상생활에서 뭔가 많은 것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네, 환경부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 이 비닐 포장지 사용 전면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직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은 게 지저분해지고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만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뭐 못 쓰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에만한 대체되는 상품이 없으므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전면 규제를 반대해 주셨는데 네. 이유 들어볼게요. 먹고 이게 규제를 반대한다고 해서 좀 뭐 무조건 왕창 써야 된다 이런 의미는 물론 아니지만 이제 전면 규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좀 비닐만큼 뭔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좀 방수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좀 물건을 이렇게 보존해주는 그런 게 사실은 비닐만한 게 아직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제도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당장 전면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건 맞는데 꼭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식료품 같은 곳에서는 꼭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네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저희 그 비닐봉지를 완전히 이렇게 전면 금지시키기보다는 일단 저희 생활에 있는 생활하면서 사용되는 것 중에 환경 오염의 주 요인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기보단 비닐봉지나 환경 오염에 대한 재활용을 어떻게 할지, 비닐봉지를 어떻게 재활용을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브랜드들을 보면은 유명 브랜드에서도 재활용으로 옷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 이런 걸로 페트병 이런 걸로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비닐봉지도 살짝 패딩 이런 걸로 이렇게 안감으로 써가지고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뭐든 저희가 생활하면서 하는 게 다 환경 오염의 주요인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예 안 하기보다는 이걸 저희가 사용한 거를 버려서 어떻게 버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사용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